동네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해서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네를 더 깨끗하고 쾌청하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내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나서서 마을을 청소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해왔습니다. 그냥 가다에서 제가 골목골목 이제 뭐 낙엽이건 뭐 담배꽁초든 종이 같은 거 다 수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태 싹 깨끗하게 좋아요. 제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하던 중에서 제일 일이 재밌고 참 저한테는 좋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네관리소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플랫폼 역할이에요. 작은 플랫폼 역할. 누구나 접근하기 좋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현안들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동네관리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으로는 가단 집수리,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라든지 변기라든지 방충망, 형광등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참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제가 다는 못하겠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제가 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